도깨비 시장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인사 한번 더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원편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영호입니다. 오늘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출타 중에서 못 오시겠습니다. 대신에 추석 전에 이 상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안철수 의원님 부산에 계시던데요. 독일 가셨습니다. 네, 독일 가셨어요. 네. 자,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해드릴까요? 하동진의 2년부터 가겠습니다. 2년. 하동진의 노래 2년이에요. 네. 준비하시고. 자, 바로. 스타트입니다. 하동진의 노래 2년. 옆에 있는 점 말고. 네. 네. 다시 난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수많은 날들이 이젠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무중한 사람이더라. 인연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야만 만나지는 걸. 지난 날 괴로워 말자. 언젠가 너도 기울 테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호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상계 중앙생활 찾아주신 네 분 중에서 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 박상복 회장님 무대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박상복 회장님, 작년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셨어요. 염색도 오늘 잘하셨고. 네.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릉 도깨비시장 상인회장 박상복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항상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보기 좋네요. 저희도 저희 시장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 시장 때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좀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장사들도 다 잘 하시고 좀 저걸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참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고객되시는 분들이 많이 중앙시장을 애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예, 뭐 이게 저를 흘러간 노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울고넘는 박달재. 울고넘는 박달재. 네. 그리고 저쪽에 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저기 시험 나신 분 보이죠, 회장님? 네, 아시죠? 우리 장털보님이 네. 그 회장님 오신다고 특별히 오셨어요 오늘요. 예, 손 한번 예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울고넘는 박달재 출발합니다.
가슴 부지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시장 박상